와본 적 있어? 아니, 나야 엘프가 약속대로 돌아오거나 신호를 보내길 기다렸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조금도 장담 못해. 그럼 알아볼까? 빨리 와! 글라글라. 와일드 헌터로군. 뭐? 유령 기수? 그럼 진짜로 존재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 지금 네 눈으로 보고 있잖아. 아, 인도자를 데려왔어. 뭐라고? 저쪽으로 공간이동 되나? 공간이동할 거면 집으로 가야지. 설마 따라갈 생각이야? 포털 열어, 빨리. 하나하나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케이라! 케이라! 그냥 쥐잖아. 난 쥐가 싫어. 빨리 잡아줘. 아! 아, 소름 끼쳐. 쥐가 병을 얼마나 옮기는지 알아? 쥐가 그렇게 무섭나? 주문 한 방이면 전부 쓸어버릴 텐데. 알았어, 그만할게. 포털엔 문제가 왜 생긴 거야? 여기 있는 무언가가 포털을 왜곡하고 있어. 그놈들은 어떻게 문제없이 반대편으로 이동했는지 모르겠네. 와일드 헌트의 공간 이동은 달라. 인도자라고 부르는 마법사가 따로 있지. 특별히 훈련된 자들이야. 인도자든 고자든 난 알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짓 시키지 마. 가자. 와일드 헌트가 먼저 출발했어도 아직 따라잡을 수 있어. 너 정신이 나갔구나. 당장 여길 빠져나갈 생각을 해.
와일드 헌트가 왜 온지 알아야겠어. 엘프 마법사를 찾으러 왔지 와일드 헌트랑 싸우러 왔니? 저들이 먼저 엘프를 찾으면 어차피 대화는 못해. 게다가 왜 말을 하다 말아? 너 와일드 헌트한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 시리에 대한 건가?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지? 따라오면 말해줄지도. 넌 항상 이런 식이야? 트리스랑 애니 안쓰러워지기 시작하네. 아, 알았어. 가자. 그벨라글라. 아니, 2형, 2형이야. 무슨 2형? 우체통 같은 거야, 우리 마법사에겐. 다만 훨씬 안전하지. 너희가 쓰는 편지랑은 다르게 중간에 누가 가로챌 수 없어서. 시리를 위한 메시지야. 갈매기에 따른 라라 도렌의 계승자고. 그래, 확실히 엘프들이나 붙일 만한 이름이긴 하네. 그런데 검의 신호에겐 뭐지? 수수께끼? 그래, 그래도 어렵진 않군. 시리는 검에 지라엘이라고 이름 붙였어. 제비. 그걸 알아야 쉽지. 너 말고 누가 알겠어? 그게 핵심일 수도 있어. 엘프 마법사는 시리만 찾을 수 있도록 통로를 감췄으니까. 너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건 예상치 못했던 거고. 그래도 불청객이 올 건 예상했군. 준비를 좀 해놓은 걸 보니. 그럼 와일드 헌트가 헤매고 있길 바래야겠어. 그럼 어서 가자고. 정말 그냥 제비만 따라가면 되는 걸까? 글쎄. 고대 엘프의 항구인가? 바다를 통해 여기로 온 모양이고. 얼마나 오래전에 왔던 걸까? 저 노랗고 기름진 가스 조심해. 독이 있어. 네 가르침 같은 건 필요 없어. 여우 본보버섯은 나도 보면 알아. 이근이를 배우자마자 시험하겠다고 하는데 이 버섯의 말이지. 끔찍하네. 어떻게 된대? 뭐 살아남긴 했지. 젊은 이천의 상처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른데. 가자.